자, 우선 데드리프트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데드리프트란 무엇이며 데드리프트를 왜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데드리프트는 데드스탑, 그러니까 정지에 있는 상태에서 리프트, 물체를 든다는 뜻으로 정지에 있는 바벨을 드는 프리웨이트 동작을 데드리프트라고 합니다. 데드리프트는 그 어떤 프리웨이트보다도 무거운 무게를 다룰 수 있는 운동입니다. 즉, 몸의 성장을 위한 과부하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에서는 데드리프트는 폭발적인 스트렝스나 높이뛰기 같은 기능적인 운동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근육을 위해서든 더 강한 신체를 위해서든 반드시 해야 하는 운동이 바로 이 데드리프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을 안전하고 제대로 수행하는 방법을 다섯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채널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한국에서 열렸던 파워리프팅 대회를 다수 1등한 경험이 있으며 공대를 나와서 운동을 역학적으로 해석해서 조금 더 쉽게 운동에 대해 알려드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블리스입니다. 채널 구독하시면 운동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으니 꼭 잊지 말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데드리프트 하는 법을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골반의 정렬입니다. 현대인의 70% 이상은 전방경사입니다. 전방경사는 흔히 도널드 덕을 떠올리면 쉬운데 골반이 앞쪽으로 기울어져서 허리에 과도한 아치를 보이는 자세입니다. 이런 허리에 과도한 아치가 생기면 우선 허리를 압착시키는 힘이 발생합니다. 조금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자에 한번 앉아서 허리를 과도하게 꺾은 상태에서 내 몸을 눌러봅니다. 비교를 위해서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내 몸을 눌러봅니다. 허리가 꺾인 상태에서는 허리를 구부러뜨리는 힘이 훨씬 더 많이 작용하게 되고 그 결과 허리에 통증이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아치를 만들고 수행하는 데드리프트는 허리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 게 허리에 아치를 만들고 데드리프트를 해야 기립근에 느낌이 온다고 말하는데 딱 허리 디스크 만들기 좋은 자세입니다. 중립이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데드리프트의 주요 움직임을 만드는 근육은 엉덩이인데 허리가 꺾인 상태에서는 엉덩이에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허리를 이렇게 꺾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꽉 조으려고 하면 매우 힘들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반면에 허리를 살짝 돌려서 골반에 중립 상태를 만들어주면 엉덩이의 수축감이 훨씬 증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골반의 중립 상태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리에 아치를 만드는 동작과 그 역동작을 반복해 봅니다. 이렇게 반복하다가 그것의 중간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간 지점을 찾고 거기서 갈비뼈 부분과 골반 부분에 손을 대고 복근을 하고 수축시켜 봅니다. 이것을 파워리프팅에서는 브레이싱이라고 하는데 이 브레이싱이 허리의 중립과 함께 코어가 강하게 보호된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데드리프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운동 동작의 기초이니 이 자세는 매우 많이 연습하셔서 꼭 마스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골반의 중립과 브레이싱은 데드리프트를 수행하는 동작 내내 항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유지하지 못하면 바로 허리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힙힌지입니다. 제가 아까 데드리프트의 주요 움직임을 만드는 근육은 엉덩이라고 했습니다. 데드리프트가 사실 스쿼트와 구분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엉덩이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을 스쿼트, 엉덩이가 앞, 뒤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동작을 데드리프트라고 구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드리프트는 엉덩이의 앞, 뒤로 움직이는 동작, 즉 힙힌지라 불리는 이 동작을 마스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는 데드리프트가 허리에 위험한 운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데드리프트를 못하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라고 생각합니다. 데드리프트는 사실 특별한 운동이라기보다는 살아가면서 허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물건을 드는 스킬로 이해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킬을 충분히 연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거운 무게를 들기만 하려고 하니 허리가 아프게 되고 위험한 운동이라는 오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힙힌지를 연습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힙힌지를 연습하는 방법은 이런 막대기를 등 뒤에 위치했을 때 꼬리뼈, 등 상부의 중앙, 그리고 머리 이렇게 세 포인트가 다 있어야 합니다. 이 자세를 유지한 채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몸을 숙이는 동작을 힙힌지라고 하는데 이때 이 세 포인트의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며 만약 이 세 포인트 중 꼬리뼈가 떼어진다면 허리가 안으로 말리게 되면서 통증을 유발할 것이고 반대로 너무 심하게 이 허리 사이에 공간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허리에 과도한 압력이 생겨서 이 또한 통증을 유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포인트를 다 접촉시키면서 힙힌지를 마스터하셔야 올바른 데드리프트가 가능해집니다. 자, 다음으로는 발과 무릎입니다. 제가 예전에 스쿼트 영상에서 발의 이 세 포인트가 삼각대처럼 지면을 강하게 누르고 있어야 안정적인 지지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링크 걸어드릴 테니 한번 보시고 이번에는 그것과 더불어 땅을 잡는 방법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맨발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발을 신고 신발 안에서 따라 하셔도 무관합니다. 발가락을 쫙 핀 다음 발가락으로 바닥을 꼬집는다고 생각하고 바닥을 강하게 잡고 찢는다고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다리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긴장되면서 무릎이 바깥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에 신경을 쓰게 되면 더 많은 하체의 개입을 유도할 수 있고 허리가 아닌 하체로 데드리프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중량을 더 안전하게 다루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견갑골의 위치입니다. 데드리프트에 있어서 이 등 근육의 역할은 상체가 무너지지 않게끔 단단한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광배근은 척추 기립근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잘 활성화시키면 허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드리프트를 수행할 때는 바벨을 잡고 견갑골이 어깨와 멀어진다는 생각으로 견갑골을 움직이면 상체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견갑골이 멀어진다는 말이 어려우신 분들은 내 팔이 길어진다는 생각으로 아래쪽으로 팔을 쭉 늘려드리면 좋습니다. 긴팔 원숭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견갑을 앞으로 빼야 되냐? 뒤로 빼야 되냐는 조금 복잡한 이야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이 많으시다면 이 이야기도 다음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쓰셔서 팔을 아래쪽으로 쭉 길게 늘어뜨린다고만 생각하셔도 충분히 단단한 상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엉덩이를 이용해서 데드리프트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막대기를 내 얼굴과 내 소중한 부위에 이렇게 위치시켜 봅니다. 그리고 데드리프트를 수행할 때 이 막대기가 내 얼굴과 내 소중한 부위 이 두 포인트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데드리프트를 수행하는 내내 이 두 포인트에 접촉이 돼야 되고 만약에 이 두 포인트 중 한 포인트가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하면 저는 허리를 이용해서 데드리프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 두 포인트 중 한 포인트에서 떨어져서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허리를 사용해서 데드리프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드리프트 자세를 연습하면서 막대기가 내 소중이에 잘 붙어서 움직이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데드리프트는 엉덩이가 앞뒤로 움직이는 움직임에 의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는 것이지 허리가 늘어났다가 수축했다가를 반복하면서 들어올리는 움직임이 아닙니다. 허리에 구부림 또는 펴짐이 발생하는 순간 허리에 통증이 생기는 것이니 꼭 이 점을 잘 숙지하셔서 데드리프트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다섯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골반의 정렬을 중립 상태로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브레이싱을 하면서 복부의 긴장감을 잡아줍니다. 다음으로는 힙힌지 동작을 통해서 머리, 등, 허리가 일직선을 유지한 채로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상체를 숙여줍니다. 이때 발은 땅을 강하게 꼬집으면서 다리 전체에 긴장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벨을 잡은 뒤 바벨을 몸쪽으로 끌어당긴다고 생각하거나 견갑을 어깨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하면서 등을 강하게 수축시켜서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상체를 만들어준 뒤 엉덩이를 앞으로 강하게 밀면서 데드리프트 동작을 수행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데드리프트 하는 방법을 다섯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포인트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연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동작들이 연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다섯 가지 포인트를 모두 마스터하시면 비단 데드리프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운동의 수행 능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운동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를 제대로 마스터하면 다음은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드리프트라는 단일 동작에 시간을 많이 쏟으셔서 꼭 내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부탁드리고 많은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데드리프트 하세요. 감사합니다.